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팬데믹 시작 후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기록적인 순익과 주가 상승 등 호황을 맞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유통의 부활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또 실제로 봐야 하는 의류나 가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업체 마스터카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은 감소한 반면에 오프라인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또 미국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온라인 유통 매출은 1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다음 달에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장악한 스마트워치 시장에 구글도 참전을 하면서 시장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구글은 다음 달 개최되는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13과 함께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웨어러블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내놓기로 한 것이고요. 또 시장에서는 가격을 약 $30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내놓을 애플워치 시리즈 8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스마트워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이 중국의 최대 공유 차량 업체인 디디 추싱이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디 추싱은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오는 5월 23일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상장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디 추싱은 작년 6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약 44억 달러, 약 5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4일 만에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고 또 중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던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결국 지난 4분기 매출액이 13% 감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디 추싱과 관련된 소식, 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관계와 관련해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저우시 일부 지역도 봉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서 아이폰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폭스콘은 정상 운영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현재 또 다른 아이폰 제조업체인 페가트론의 중국 쿤산 공장도 지난주부터 조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중국의 봉쇄 우려로 인해서 애플은 최근에 인도에서 아이폰 13 시리즈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렇게 중국 봉쇄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앞으로도 나올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